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닷가를 지나다가 좀 특이한 디자인의 집이 있어가지고 전원주택이죠. 여기 한번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이 집은 컨셉이 뭐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인데. 여기 조형물도 있고 좀 제가 이런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디자인인데. 가운데 지붕 위에는 돔을 또 만들어놨는데, 저게 보니까 휴식 공간 같아요. 옥상에서 이제 우리 저 정자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집인데, 유럽풍 건물이면서도 조금 디즈니랜드 비슷하게 그런 컨셉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집 옆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저기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네요. 여기 바로 바닷가 앞이거든요. 여기 바로 코앞이 지금 바닷가입니다.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벚꽃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저기 바닷가 보이시죠? 바로 집 앞이 바닷가고, 여기 위치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마전리입니다. 마전리. 저기 옥상에 저 돔이 뭔지 잠깐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저기 그늘 안에서 이제 바다를 의자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야, 특이하네요. 저런 집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여기 또 올라가는 계단도 바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특별한 조경은 없고 전체가 거의 이렇게 잔디밭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잔디밭에 풀이 저 토끼풀이죠. 토끼풀이 엄청 났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진짜 토끼풀입니다. 이 토끼풀 이게 잔디밭에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이 토끼풀 이거. 그렇다고 앞집 마당에다가 뭐 이거 잔디만 살고 잡초는 죽는 그런 농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집에서 앞마당에 뿌릴 수가 없으니까. 야, 저 토끼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토끼풀이죠. 잔디가 다 죽고 거의 없어요. 완전 토끼풀 밭이 돼버렸네요. 토끼를 한 마리 넣어놓든지 해야 되겠네요. 토끼를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 이거 뭐 자라는 족족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나와 보시면 이렇게 마전리 앞바다거든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지금 이제 썰물 때 물이 빠져서 그런데 물이 꽉 차면 요 앞에까지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닷가 국도인데 바로 요 뒤에 저 집이 있습니다. 특이한 디자인의 저 집이 있고, 요 옆에가 마전 초등학교가 있죠. 여기 마전 초등학교. 과속 카메라 달아놓은 벚꽃나무 뒤에가 마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바닷가 앞에 부지도 지금 보니까 부동산에서 내놨네요. 뭐몇 평인지는 안 적어놨는데 한 10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닷가 앞쪽이고 아까 본집 바로 앞이죠. 이 집들은 지금 두채다 사람이 없습니다. 비어 있네요. 비어 있는 집인데 똑같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참 주인장 취향대로 뭐 집을 지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디자인의 집들은 일반인들이 잘안 찾거든요. 만일에 이제 매물로 내놓는다 해도 아좀 그렇죠. 좀 소화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매물 내놔도 이런 집은 쉽게 팔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한옥이든지 그 양옥, 좀 모던한 스타일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지붕에 돔을 진짜 파랗게가 멀리서도 이게 한눈에 쫙이 집이 보이더라고요. 요 뒤에도 보시면 그리스 로마 궁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리스 양식이죠. 그리스 궁전처럼 이렇게 기둥을 크게 앞에다가 세우고 해놨는데, 여기도 잔디밭이고 무슨
예술가, 조각 예술관지, 저기 보시면은, 예, 이런 조각품을, 예, 전시를 해놨네요. 마당에다가. 예, 여기 네 번째 맨 뒤쪽에 있는 집인데, 여기는 2층으로 해서, 예, 목조 건물 있고, 앞쪽에는 또 스틸하우스, 예, 그렇게 지어놨는데, 예, 정원은 잘 가꿔놨네요. 예, 남향으로 해가지고 참 따뜻합니다. 요 주위를 보시면은 주위에 다 야산이고 이제 남쪽이 트여가지고 예, 바다가 바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 구산초등학교 구서본교장이 있고 예, 산으로 쫙 이렇게 삼면이 예, 야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아까 보여드린 저 앞쪽 요 콘크리트 포장 끝 거기가 이제 바다고 2차선 국도하고 바로 접해져 있고 예, 위치는 예, 이게 남쪽이죠. 예, 정남향으로 해가지고 예, 위치는 여기서 뭐 마산 가더라도 한 25분 예,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기도 돌을 깎아가지고 예, 사람 한 두 명은 들어갈 정도의 욕조만한 그런 예, 석조 연못 예, 그걸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여기에 컨셉이 다 저런 조각 예술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예, 저런 조각 예술품이 집집마다 있네요. 이 집 대지는 꽤 넓어 보이네요. 한 160평, 예, 150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50에서 60평 정도 되는데, 요, 아까 본 세 번째 집도 비슷한 디자인인데, 예, 그 집은 도움이 없고, 앞쪽에 집 두 개만 오른쪽 왼쪽만 이렇게 파란 돔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특이한 예, 그런 집이라 가지고 제가 여기 바닷가 지나가다가 급히 예, 구경을 합니다. 예, 오늘 바닷가에 있는 예, 특이한 집 디자인을 예, 리뷰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이 집은 지금 전세 3억 원에 나와 있고 대지 면적이 정확하게 142평이고 집은 단층에 예, 15평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원 교차로 예, 전원주택에서 전세로 검색하시면은 예, 이 물건 사진하고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리뷰 마치고 예, 다음에 또 다른 전원주택 있으면은 예, 리뷰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